반갑습니다. 4월 19일 환영기 인사드립니다.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며칠 수리한다고 제대로 유튜브를 못했는데요. 상한 관련해서는 이제 금요일날 오늘 할 만한 그 상한 종목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스윙하고 이제 돌파 위주로 좀 했습니다.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거, 더 상승하는 것 같아서 돌파를 좀 정교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테스트를 좀 많이 했는데요.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지금 오늘 이제 강한 거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 좀 예상되는 종목인데 네이버 카페에 제가 이렇게 제가 책을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몇 가지 매번 뭐 상한이라든지 서행 이런 거를 좀 적어 놓는데요. 그거를 책을 안 보신 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접근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 교재 사신 분들을 위해서 좀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잘 알고 접근해야지 단순히 스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. 일정 눌림 타점. 정상적으로 하면은 오늘 이제 좀 바닥에서 이런 데서 돌아 나가는 거 이런 걸 먹는 건데 그 이해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접근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돌아 나가는 걸 먹는 건데 제대로 좀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그걸 또 모르고 또 하다 보면은 당할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항상 상한 예상이라는 게 이게 바로 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상승할 게 예상되는 종목을 제가 올려드리고 그걸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 드시라고 제가 올려주는 거지 그게 꼭 당일 상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걸좀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교재를 안 보신 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접근해 보이시면은 제가 뭐 예상하는 게다 상한 들어가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가다가 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거기에 그 교육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BI 인베스를 종교 테스트를 아직 좀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하고 좀 끌고 왔었는데요. 근데 이게 제가 종변하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밀려서 이제 오늘 이제 원래 스윙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냥 본전으로 이제 나왔는데요. 이 종변하는 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자기가 아래에서 한부터 사고 수익권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게 성향이 안 맞는 사람 저한테 저하고는 좀 성향이 좀안 맞는 것 같거든요. 이 종변하는 게. 저 같은 경우는 종배 쪽보다는 스윙 쪽 다음날 돌아 나가는 그런 위주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종배를 계속 좀 테스트는 해봤는데 어쨌든 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종배는 2, 3일 정도 끌고 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좀 느긋함이 있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나머지는 이 모바일로 제가 좀 돌아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쭉쭉 돌아 나가는데 이것도 뭐 전일 본전에서 나왔고요. 종배 개념으로 계속 접근했었는데 좀안 맞더라고요 이게. 순차적으로 보면 이제 백상 같은 게 오늘은 이제 전일 상한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뜨는 것 같고 해가지고 돌파 위주로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돌파가 예상되는 자리에 어떤 그 기준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 매매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또한번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여기는 그냥 나왔고요. 이게 돌파는 뭐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자리에서 돌파가 안 된다. 그럼 1%라도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. 이게 돌파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경우는 한없이 빠지는 케이스로 낙조 패턴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손절 처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 돌파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. 그런 게 자기가 자리를 알고 빠졌을 때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빠질 때 어디에서 손절하고
그런 명확한 시나리오가 안돼 있으면 돌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벽산하고 안솔피엔에서 안솔피엔에서는 일반 눌림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만 묶고 나왔습니다. 이것도 뭐 조금 먹지만 1%도 안 된다는 게안 올라간 거지만 SI인베스트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고요. 아즈텍 같은 경우도 이제 돌파로 좀 시도를 했는데요. 해외에서 계속 횡보할 때다 먹었습니다. 이게 뭐 1%, 1%, 1%, 1%. 뭐안 올라가면 빼면 되는 거니까요. 돌파도 어쨌든 바로 빼기보다는 본인이 들어간 자리를 깰때 손절 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또 빼시면은 손실이거든요.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계속 먹어 들어가야 되고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일정 뭐 눌림 타점에 제가 생각하는 자리에서 눌림 돌아 나가는 자리 이 구간을 보고 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STX 엔진 얘도 뭐 정상적으로 제가 투블럭 관점 그런 관점을 보고 이제 구간을 활용해서 돌아 나갈 때 일정 부분 묶어 놨습니다. 휴비스도 이제 돌파로 좀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짧은 것 같지만 다 1% 1% 1.5% 2% 주는 구간이 있거든요. 그런 데서 이제 짧게 묶어 놨습니다. 대창 스틸도 일정 눌림 타점 정확하게 자리 오는 구간. 물론 이게 이제 지나서 보면은 이게 뭐 4% 5% 6% 오늘도 보면은 다그 지나고 보면은 4% 5% 다 올라가거든요. 근데 그걸 길게 먹다가는 이게 빠질 때에 손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적인 시간을 30분 1시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. 다른 거에서 짧게 1, 2% 먹고 나오면 되지. 이 기다려서 이제 4% 먹을 때는 좋지만 이게 또 빠지게 되면은 손절 처리를 당하거든요.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% 먹고 그런 종목을 2% 두 종목에서 그냥 4% 먹고 나오는 겁니다. 그런 거를 이제 좀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짧게 먹고 나오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매매를 자꾸 꾸준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, 사람이. 이런 것도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탁탁 반등 줄때 따라 들어가는 거, 바닥 줄때 이런 거 그냥 한 번만 해도 벌써 6%씩 먹는 거거든요. 이런 게 짧게 짧게 못 먹어도 한번 길게 들어가서 뭐 이런 거를 길게 들어가서 30분 걸려서 2, 3% 먹는 거가 좋으냐, 아니면 1, 2분 만에 2%씩 해서 한 5분 만에 6% 먹느냐 그런 차이인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이. DNC 미디어. DNC 미디어도 정상적인, 이거는 오늘 이제 제가 스윙 관점에서 정확하게 돌아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먹고 나왔습니다. 2.5% 3% 정도 올랐는데요. 보통 이제 한 4% 정도는 이제 전고점까지는 올라주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드시는데 힘이 없을 때는 빼야 되고요. 이게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가서 뒤에서 돌아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중간에 한 2, 3% 정도. 그다음에 이제 돌아서 올라갈 때는 이제 4% 6%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짧게 먹고 나오고 저는 뭐더 짧게 나오죠. 몇분 안에 그냥 1, 2분 만에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완전 초단타 매물이기 때문에 한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 모바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한7%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. 4% 정도 먹고 나왔네요. 그래서 뭐 오늘도 이렇게 가지고 좀 매매를 진행했는데요. 오늘은 어쨌든 전혀 상한이 없어서 스윙하고 돌파 위주. 돌파 위주는 지수가 따라주기 때문에 돌파를 한 거고요. 지수가 0.5 미치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돌파를 자제하시고 눌림 위주로 좀 하셔야 되고요.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돌파 위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.
오늘도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